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 앱과 오늘 축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의 측, 이젠 네이버 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오축 승부의 측을 검색해주세요. 지난 그 분데스리가 8라운드 3경기를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마침내 당첨자가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두 분 뽑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혼돈과 공포의 분데스리가 라운드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응모했어도 저도 탈락자입니다. 예, 두 경기를 맞춰주신 서금석 씨께는 유럽 축구 가이드북 제가 집필한 더 챔피언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데스리가 9라운드 경기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6위 프라이부르크와 5위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예, 이번에도 조금 힘든 경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죠. 분데스리가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뭐 구단 역대 가장 좋은 출발을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그 지난 주말 승격팀 우니온 베를린에게 0-2로 패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2무 1패로 순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승리한 게 뒤셀도르프전이었는데 그 경기도 2-1 승리였고 슈팅 숫자에서는 9-18로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뒤셀도르프한테도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재 그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력은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그 주말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듯 싶었으나 경기 종료 8분을 남기고 백호르스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거면서 또다시 1-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3경기 연속 무승, 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까지 더하면은 4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자체가 워낙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초반에 기세를 탔을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그러면서 분데스리가에서 뭐 1위로 그러니까 독주하는 모습들을 초반에는 보여줬지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좀 그 라이프치히한테는 위안거리가 있다면은 지난 주말 그 볼프스부르크전에 간판 공격수인 베르너가 마침내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캄풀이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는 데 있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2승 4패로 프라이부르크가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근 두 번의 홈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2승 거둔 게 딱 최근 두 번의 홈경기였습니다. 최근의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보면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라이프치히는 지금 주중 제니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다시 이 팀은 그러니까 기세를 탈 수 있는 젊은 팀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기,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끝나고 보실 테니까 챔피언스 리그 결과가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 리그 제니트전에 승리하면은 라이프치히 승. 너무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양해를 바랍니다. 분데스리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10위 헤르타 베를린과 분데스리가 11위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두 팀이 원래 초반에 매우 안 좋았어요. 초반에 매우 안 좋았는데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그러면서 중위권까지 올라왔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1위부터 9위까지가 승점 2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네, 10위, 11위가 지금 승점 동률이에요. 11점인데 3점 차예요. 9위하고 쫓아오고 있는 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헤르타 같은 경우는 주말 브레멘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그 좋게 보면은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나쁘게 보면은 3연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그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는 3연승을 달렸을 때 일정이 매우 좋았어요. 최하위 파더보른, 뒤세돌프, 쾰른 이렇게 세 팀을 만났거든요. 승격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1승 2무 3패로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이에른 뮌헨 그것도 원정에서 2-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엔 샬케에게도 2-0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상위권들 연달아서 잡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호펜하임 입장에서 더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돌아온 에이스,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크라마리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샬케전에 그러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는 데 있는데요. 사실 그 호펜하임의 시즌 초반 성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일정 탓도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작으로 레버쿠젠,
프라이브루크, 볼프스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바이에른, 샬케로 이어지는 거가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팀들이죠. 승점 2점 차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그 팀들을 만났어.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8승 5무 5패로 호펜하임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호펜하임이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4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10경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6승 3무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그 호펜하임의 최근 그 맞대결 전적들을 감안하고 헤르타와 호펜하임이 최근에 그 상승세에 탔다라고 하더라도 헤르타는 약팀들을 만나서 연승을 달렸던 데 반해서 호펜하임은 강팀들을 잡은 거다 보니까 호펜하임의 기세가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저는 호펜하임 원정임에도 호펜하임의 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 최대 더비 레비어 더비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레비어 더비는 결과가 항상 개떡으로 나옵니다. 예,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나오는데요. 33승 29무 32패로 도트문트가 딱 1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은요 3승 3무 3패로 동률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그 도트문트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레비어 더비에서 샬케에게 2대4로 패하면서 1위 자리를 바이에른에게 내주었고 그것 때문에 승점 2점 차로 우승을 놓치기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지난 시즌 샬케는 당시에 강등 경쟁하고 있었어요. 강등 경쟁하는 샬케가 1위를 달리던 도르트문트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레비어 더비는 도저히 그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매번 전개됩니다. 일단 그 샬케는 쾰른전 1대1 무승부에 이어서 호펜하임전에 0대2로 패하면서 초반 그 4연승의 기세에 지금 그가 상당히 그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최전방 공격수인 브루크 슈탈러가 아직까지도 무득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샬케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크 슈탈러가 이번 시즌에 그 분데스리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뛰고 바그너 감독의 그 개겐 프레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격수가 무득점이다 보니까 득점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중원의 강인함이 샬케의 강점이었는데 맥키니하고 세르다르가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최근 예,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트문트는 지난 주말 그 메넨글라드바흐하고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에 예, 3연무에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그 이번 시즌 초반에 다소 주춤했던 에이스 로이스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대0 승리를 견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기는 그냥 모르면 무승부라고 했습니다.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승부 예측한 세 경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도 승부 예측을 좀 적어주세요. 세 경기를 다 맞추신 한 분께 포포트 11호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신 분이 안 계시다면은 두 경기를 맞추신 한 분께 추첨으로 이 책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